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첫째 주 주일학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할게요. 찬양 후에는 초등부 담당 이재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난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제목들을 잊은 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날이 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막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질병이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부터 돌아보고 회개하는 믿음을 주세요. 또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더욱 질병이 없는 천국을 더 소망하는 경향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출입을 못하게 되었지만 이를 통해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 다시 교회에 마음껏 출입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1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샛별합창단 특송이 있은 후에 이상민 강도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퍼지는 바람에 우리 생활이 많이 불편해졌어요. 이제 하루 종일 또 마스크를 또 써야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또 영화관이나 또 놀이동산 등 또 우리가 집 근처에서 또 놀 수 있는 이런 생활들을 또 마음껏 또 즐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 병이 시작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곧 해결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과 함께 우리를 안심시켰던 이 세상과는 달리 매일매일 더더욱 많은 감염자와 또 사망자들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원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힘들게 나라를 세운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몇 명인지 조사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행한 일은 분명히 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나라를 위해 싸울 군사로 삼을 남자의 숫자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다윗 혼자만의 생각이었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운 이 다윗으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의 고통을 받는 이 벌을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인해 완전히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염병으로 인해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할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재난을 당할 때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야 해요.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일을 진행한 다윗에게 진노하셨어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즉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죄는 곧장 용서해 주셨지만 나라의 지도자로서 저지른 죄에 대한 엄중한 벌을 받게 하셨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 스스로 받을 벌을 선택하도록 하였어요. 그 벌은 총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7년 동안 나라에 흉년이 드는 것, 또 둘째는 세 달 동안 적들과 벌이는 모든 전쟁에서 지게 되고 또 도망을 치게 되는 것, 또 마지막으로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에 다윗은 아주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다윗은 곧 한 가지 사실에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들이 긍휼이 많으신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벌을 받아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을 받고 이 괴로워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만 더 바짝 또 가까이 달라붙어 있기만 한다면 이 저지른 죄와 또 겪고 있는 뭐 어려운 상황도 곧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네, 친구들 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어렸을 때 잘못 하나 저지르지 않고 또 부모님 속 한번 썩이지 않는 이 착한 어린이, 그러니까 소위 모범적인 이 어린이였을 것 같이 보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여러 번 부모님께 눈물 쏙 빠지게 혼났던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 학습지를 풀 시간에 거짓말을 하고 친구랑 신나게 놀고 있다가 혼이 났을 때예요. 제 잘못에 화가 끝까지 난 어머니는 옆에 놓인 어떤 물건을 집어드시더니 잘못한 만큼 맞자, 너 몇 대 맞으면 되겠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대답도 못하고 그냥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어머니한테 찰싹 달라붙은 저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또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제 말과 행동에 진심이 담길 건 눈친 채신 이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잘못은 했으니까 한 대는 맞아야 돼,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용서를 해 주셨어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도 또 그 용서도 어머니께 달려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한 벌과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또 힘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바짝 또 가까이 나아갈 줄 알아야 해요.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향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더욱 귀중하게 여겨야 해요. 우리 함께 본문 25절 말씀을 읽도록 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재난들이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세 가지 벌 중에 제일 마지막 이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이 벌을 내리셨어요. 그 결과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 7년 동안 나라에 흉년이 들고 또 세 달 동안 전쟁을 겪는 것에 비해 이 세 번째 벌은 가장 자비로운 처벌이었어요. 하지만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돌아 곧 수도 예루살렘마저 위험에 빠질 상황이 되자 다윗은 백성들 중에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죄를 뉘우치며 제발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의 벌을 거두어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기도드렸던 그 장소,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는 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제단을 쌓은 다윗은 곧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이 다윗과 대표자들이 기도를 드린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모리아산은 다윗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천년 전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체험한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중에 그 사실을 떠올린 다윗은 바로 이곳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이스라엘의 번제단을 쌓을 곳이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나아가 죄를 저지르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도움을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물론 더 큰 축복까지 더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하나님을 섬길 이 새로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더욱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네, 친구들, 지난주에 제가 뉴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7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교회가 주일에 문을 닫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상황을 두고 이 슬퍼하는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글을 보면서 설마 경향교회도 그런 상황을 겪을까 하는 이 걱정을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니 그냥 즐겁기만 한 친구들이 있나요? 아마 우리 경향교회 친구들만큼은 이 저와 같은 이 슬픈 마음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마음만 아파해서는 안 돼요.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각자가 위치한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찾아오도록 기도할 줄 알아야 해요. 다윗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가온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날마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이 우리들을 위해 더 큰 축복을 준비해 주고 계세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과 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씩씩하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경향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네,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이 중세 시대에도 이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유럽이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었어요. 이 치료 방법이 없어서 일단 걸리기만 하면 죽게 되는 이 흑사병으로 인해 100년 사이에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줄어버렸어요. 대부분 로마 천주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 사이에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니 각자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채찍으로 자기의 몸의 일부를 때리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이 수행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의견과 또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매일매일 그냥 즐겁고 신나게 살자라는 의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기 멋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은 흑사병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 과거 중세 시대와 비슷하게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에서 또 누구 때문에 이런 고약한 질병이 생긴 것인지 또 이렇게 병이 악화될 때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을 욕한다고 해서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모든 상황을 결국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주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거예요. 나아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다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날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의지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또 그리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꼭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믿음의 군사로 사용받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출석하는 주일 예배 헌금 시간에 한꺼번에 내도록 할게요.
아멘. 교육국장 박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기도 해주실게요. 어린이 여러분들, 인터넷 예배드리니까 어떠세요?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어색하거나 불편하다면 아주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편하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마 집에서 교회까지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은 꼭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안주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달라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지 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는가 하고 혹시 물음표를 갖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코로나19, 이 중국에서 발병한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되는데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른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 혹시 민수기나 레위기를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정결법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 그 예배드리는 장소 바깥에 진 바깥에 격리하는 이런 법을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했어요. 어찌되었건 지금 전염병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인터넷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신음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바이러스의 위협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중에 샛별 어린이 합창단이 고백한 찬양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초록빛 세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골방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다시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날이 속히 이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결코 시험에 들거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반드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또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